네, 안녕하세요. 공룡한자 14강입니다. 처음 볼 글자는 뼈골인데요. 쓰는 순서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쓰는데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쓰나요?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 부분. 이거 처리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이 글자는 뼈골의 원래 글자가 사실 이 윗부분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 밑에다가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고기육자를 넣었습니다. 이 고기육은 우리가 먹는 고기도 되지만 신체 부위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뼈는 우리 신체 몸에 있죠. 그래서 뼈를 나타내기 위해 고기육을 추가한 겁니다. 골, 중국어는 꼬, 일본어는 코츠라고 합니다. 우리 그 돈코츠 라멘 좋아하시나요? 그 돼지고기 돈자에 뼈골자, 돼지고기 육수로 끓인 라면이죠. 뜻은 뼈입니다. 그 다음에 나눌 별자인데 쓰는 순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쓰는데요. 중국에서는 아래가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힘력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역시 뼈골자 원래가 이제 앞에 고기육이 없다고 했었죠. 뼈골자에 칼도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칼로 뼈를 나눈다, 구별한다, 잘라낸다 이런 뜻입니다. 별, 비에, 매츠라고 해서 나누다, 구별하다, 뭐 차별하다 할 때 그 별도 되겠죠. 이 중국어에서 비에는 나누다란 뜻도 되지만 이제 하지 말아라, 부야오 를 줄여서 비에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나누다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발음만 사용해서 하지 말아라, 금지의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나눌 별자, 칼로 나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로울리인데요. 벼화자, 우리 이거는 나무 목이었죠. 근데 이 나무랑 비슷한데 이게 이렇게 숙여지는 게 있습니다. 숙여진 거. 뿌리가 있고 잎이 있는 건 똑같은데 위에가 숙여진 거는 벼화. 우리 쌀을 여기서 얻어내죠. 벼화와 칼도. 그래서 칼로 벼를 잘라낸다. 쓰는 순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원래는 칼이 예리하다, 잘 들다. 그러니까 벼를 자르기 위해서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써야겠죠. 예리하다, 잘 든다 그런 뜻이었는데 그러면 어때요? 일이 잘 풀린다, 이롭다 이런 뜻이 되죠. 이익이 된다, 보탬이 된다. 리입니다. 이 히라가나의 리 자체가 여기 이롤리자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를 지자인데요, 이 도착하다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이르다가 굉장히 의미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자의 훈, 그러니까 뜻에서 이르다라고만 하면 약간 동음이외가 좀 많아져서 좀 꺼린 느낌인데 일단은 말하다 할 때도 이르다가 되죠. 그리고 시간이 빠르다, 이 이르다 그것도 되고 도착하다 이르다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구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자의 갑골문을 보면요, 밑에 어떤 선이 하나가 있고 이게 뭐죠? 이게 바로 화살입니다. 화살이 뭔가 땅 같은 곳에, 땅이나 지면에 탁 꽂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도착했다, 도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평평하게 펴지고 여기 이게 삼각형 모양 되고 여기 평평하게 펴지면은 어떻게 모양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죠. 지, 지, 시 해서 이르다, 도착하다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글자는 치인데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이를 지자가 있고 뒤져오다, 뒤쳐져 오다 뜻이죠. 뒤쳐져 올 치자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글자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어요. 이거 있죠. 이거랑 세트가 되는 게 나올 출자. 어떤 구멍이 있고 어떤 장소가 있고 거기서 발이 나오는 것이 바로 날출이고 반대로 어떤 구멍이 있고 이게 들어가는 것이 원래 각각
각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도착하다 뜻의 각입니다. 근데 이게 이 그칠지, 사실 그치다라고 하니까 멈추다 뜻이 좀 강한데 원래 발이죠. 발 지자가 거꾸로 된 게 이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뒤져오다라기보다는 그냥 아래를 향한 발이다. 발인데 방향이 아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르지와 발이 합쳐져서 뭐가 됩니까? 이르게 하다, 도착하게 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상대방한테 도착하게 하면은 보내다고, 상대방 입장에서 나한테 도착하게 하면은 나는 받는 거겠죠. 쓰는 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이게 보시면 어때요? 이게 뒤져올 치면은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데 이게 나, 둘, 셋, 넷. 모양이 좀 다르죠?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이게 튀어나오면서 다른 글자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글자가 잘못 변한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와변했다 라고 말해요. 우리 이야기가 잘못 전해진 거를 와전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글자가 잘못 변한 거를 와변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발음은 치, 쯔 지이고 이르게 하다, 도착하게 하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앞에서 배운 이 이를 짓자 여기다가 시키다 의미가 추가되면은 치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지, 도착하다, 도착하게 하다, 시키다, 도착시키다 하면 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를 도, 이거는 짓자와 칼도가 합쳐졌는데 칼도는 여기서 발음만 나타내고 있죠. 이를 지가 의미입니다. 자, 쓰는 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도, 따오, 도, 이르다, 도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이 도착했다, 도달했다 하는 거를 따올러, 따올러 이러죠. 러는 이제 완료했다 할 때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형성자인데 그럼 지와 뭐가 다르냐? 지가 조금 더 옛날부터 있던 단어이고 도착할 도는 그래도 좀 더 이후에, 비교적 이후에 생긴 단어입니다. 네, 이것은 법칙칙 이런 뜻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모양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소정자입니다. 소정자가 이 아랫부분이 간략하게 변하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고 칼도. 근데 중국에서는 간체자, 간체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칙, 법칙 이런 뜻이고 본받다, 본받다라는 말은 법칙으로 삼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어로는 쩌, 일본어 소크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원래 하나의 발음인 단어인데 두 개로 분리가 됐습니다. 칙으로 읽을 때는 법칙, 본받다 이런 뜻인데 즉으로 읽을 때는 곧 이런 뜻으로 부사어로 쓰고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구별은 없습니다. 네, 소정자가 칼도가 합쳐졌는데 뭐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냐, 뭐 설이 조금 분분하긴 하지만 솥에다가 칼로 이제 어떤 글자를 새길 때 일정한 법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뭐 어떤 모범적인 것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설도 있어요. 우리가 모범이라는 말 자체가 청동기를 찍어낼 때 그 주물 있죠, 틀. 그런 어떤 틀을 모범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솥에다가 칼로 명문을 새길 때 어떤 법칙이 있지 않았겠나, 규칙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전자인데요. 쓰는 순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앞전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발이죠, 발. 그칠지지만 사실 발을 상용했고 밑에 있는 거는 배주, 우리가 물에서 타고 다니는 배입니다. 배가 사람이 발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앞전인데 거기다 칼도를 추가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글자가 원래는 자르다라는 뜻의 전자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칼도를 추가한 이 글자를 그냥 앞의 의미로 쓰고 이 글자는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자르다라는 단어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르다라는 뜻을 위해서 자를 전자 혹은 뭐 가위 전자를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전, 前, 前, 앞 이런 뜻이고 앞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앞에 가다. 그리고 힘력입니다. 힘력자는 하나, 둘 이렇게 쓰는데요. 이 글자의 각골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뭘까요? 아마도 농기구를 본떴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기구를 쓸 때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힘력입니다. 력, 리, 일본어는 리키 혹은 리오크라고 읽고 힘, 우리가 사람이 내는 힘이죠. 그 다음으로 힘력에다가 입구를 추가해서 더할 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아마도 농사를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기압을 넣고 힘을 더하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가, 찌야, 가 라고 하고 더하다 라는 뜻입니다. 히라가나의 가 자체가 더할 가짜에서 유래한 글자이죠. 자, 오늘 볼 마지막 글자인데요. 공적 혹은 공훈이라는 뜻의 공입니다. 쓰는 순서는 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뜻인데요. 장인 공자의 힘력. 우리가 힘을 써서 공을 이루죠. 공을 이룬다는 말이 바로 성공하다. 이룰 성자. 공을 이루다. 공. 공. 일본어는 고 혹은 그라고 해서 공적을 세우다. 뭐 공훈을 세우다. 할 때 그 공자입니다. 네,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